스포츠조선닷컴 정한지 기자, 배우 김선호가 컴백으로 팬덤 뒤에 숨었다는 비판이 돌았다. 김선호는 과거 연인과의 문제가 공개되면서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제 그는 뮤지컬로 컴백했다. 김선호가 뮤지컬 공허를 만지다로 본격적인 연기 활동에 나선다. 1986년생인 그의 연기 컴백은 마지막 공연까지 매진된 뮤지컬 티켓을 입증하듯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김선호는 과거 연인과의 문제가 공개되면서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당시 전 연인은 김선호가 낙태를 강요받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낙태는 김선호도 동의한 전 연인의 바람이었다는 것이 마침내 밝혀졌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선호는 낙태를 한 전 여친을 돌봐주다가 바람을 피웠다고 한다. 뮤지컬 공허를 만지다에서 김선호의 연기만으로도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배우가 무대에서 멋진 연기를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김선호의 연기 컴백은 연예계 홍보 관계자의 비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1일 스포츠 서울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논란은 개인의 문제인 만큼 복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고 판단은 대중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행동은 음주운전이나 성범죄는 아니었지만 대중 눈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조심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팬덤 뒤에 숨어 있었던 것 같다. 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향후 그의 활동에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소속사나 배우 측의 대응이 부끄럽다. 사전에 기자간담회나 프레스콜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덧붙였다.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게임의 시작. 직접 포워드. 한편 김선호는 영화 슬픈 열대야 가제를 통해 영화 연기 데뷔도 준비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 그는 고아라 김강우, 강태주와 충돌했다. 김선호도 얼마 전 해외 촬영을 마쳤다.